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관련 김일봉입니다. 알피니온 X큐브 90 케이스 스타디 11번째 시간입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소장염으로 추정되는 정례 41세 남자입니다. 먼저 알피니온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X큐브 90 초음파 기계입니다. 초음파 기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아주 영상이 우수합니다. 이 영상 알피니온 X큐브 90은 이 알피니온의 플래그십 장비로서 저희 병원에 도입돼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례에는 이 알피니온 X큐브는 이 마이크로뷰가 있습니다. 미세 혈류를 포인하는 혈관 이미징 모드로 그동안 칼라 도플러에서 볼수 없던 저석 혈류 영역을 빠른 프레임 속도로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셰어웨어의 엘라스토그래피는 조직의 탄성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또 특히 결과의 신뢰도 지수까지 포함되어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 새로 첨가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41세 남성으로 일주일 전부터 제부, 배꼽주위와 좌상복부 두통, 수차례 소량의 설사를 주스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상 위백의 비율이나 위내강 확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장, 대장, 초음파 스캔 순서에 따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장관 바퀴 시범, 말단 내장, 충수, 상연결장, 행연결장, 하연결장, 애상결장에서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좌상복부 제부에 소장의 내강 확장이 보이나 소장벽 비율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급성 바이러스성 소장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스토막의 엔트롬입니다. 엔트롬 정상입니다. 여기에 고에코는 서브무코사, 저의 서브무코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에코는 머슬 바깥에 시로사가 보입니다. 요 영상은 스토막의 엔트룸 로우바디입니다. 월 시크링이나 내강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 SMA 기시부입니다. SMV, SMA, 스프레닉 베인. 여기서 SMA 기시부가 제주널 아트리에 나오고 요 부분 메센트리 루트 장관막 기시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터미널 일륨입니다. 라이소아스머슬 터미널 일륨이 있고 여기 IC 발브입니다. 터미널 일륨의 내강 확장이나 백 뷰는 보이지 않습니다. 터미널 일륨. 예, 다음은 아펜딕스를 보고 있습니다. 라이소아스머슬 어퍼마진 여기 터미널 일륨 요 사이에 메조 아펜딕스에 가느다란 튜블러 스트럭처 고에코가 보입니다. 이거는 아펜딕스의 장축상이 되겠습니다. 아펜딕스. 예.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요거는 A콜론, 어센딩 콜론의 하우스트라입니다. 다음에는 트랜스버스 콜론입니다. A콜론의 장축입니다. A콜론의 장축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D콜론을 보고 있습니다. 디센딩 콜론 정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디센딩 콜론 정상입니다. D콜론. 그 다음에 요건 D콜론이 쭉 내려가는 부분 요건 스몰 바울입니다. 스몰 바울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스몰 바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랩소아스무스 여기 처음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시그모이드 콜론 안에는 내용물이 좀 들어있고 내용물은 좀 세미솔리드 합니다. 아마 설사댐으로 이런 영상이 보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월드 시크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몰 바울이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액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스몰 바울이 됩니다. 스몰 바울에 액체가 타면 무에코고 내용물이 있으면 안에 고에코로 보입니다. 스몰 바울의 장축이 보입니다. 백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몰 바울 영상입니다. 스몰 바울. 그러면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몰 바울의 동영상입니다. 지금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스몰 바울입니다. 요 스몰 바울에 내용물이 있는 소용 스몰 바울. 요거는 액체를 가지는 바울의 모틸리티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요 스몰 바울인데 안에 내용물이 들어 있으면 고에코고 내용물이 없으면 무에코가 됩니다. 바울의 운동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소견입니다. 스몰 바울입니다. 스몰 바울이 특히 제주 남쪽에 월이 심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도록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바울이 운동이 아주 강하고 모틸리티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가 나고 이런 것은 바울에서 병변인 것 같습니다. 바울에는 스몰 바울은 모틸리티가 강하고 약간 내강이 확장이 되어 있지만 백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이러스성 소장염으로 생각이 되는 정도입니다. 영상이 아주 바울이 잘 나오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주 잘 나옵니다.